안땅 기 이제 안땅 기준님이라고 할게요. 네. 안땅 기준님 본인은요 네. 결혼을 사실은 안 하신 게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게 결혼하셔라 했었어. 원래 사주팔자에 여기 이게 뭐냐 내 사주팔자 외로울 거가 조금 많이 있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른 후반에나 이해했죠? 네. 그다음에 본인도 이 신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예전에는 좀 많이 보러 응. 다녔어요. 그다음 엄마가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가물이란 소리를 조금 많이 들었을 거야. 좀 가끔 들었어요. 네. 이런 신가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환란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어, 사주상. 그러니까는 뭐냐? 내 것은 없는 상태에서 예? 내가 몸 밖에 있는 그대가 돼야 되거나 그러니까 님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거나 만나야 되거나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 혹은 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연이 짧아. 그러니까 아픈 사랑을 좀 많이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연애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이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더라도 내가 항상 외로워해. 누구랑 있다고 해서 내가 항상 마음 자체는 허하다는 얘기 있지. 이거를 결혼 생활을 해도 그렇고 애인을 만나도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긴 한것 같아요. 항상 뭐 지금 만나시는 분 없어? 있어요. 있지. 네. 임자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혼자 있으신 분? 네. 왜냐면 처음에 딱문 열고 들어오셨는데 현관문 열어줄 때 네. 남자가 첫 번째서 단어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본인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꿈이었어. 네. 뭔 얘기인지 알아? 근데 이게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어. 그러니까 내 꿈은 정말 현모양처야. 그러니까 알아도 한 사람만 알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타고 싶지 않아. 예? 근데 이게 내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진짜 only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다 줘버려 그냥 마음도. 진짜 그 사람 뭐 머리부터 뭐 발끝까지 뭐 하나 여기 있는 뭐 예? 이런 거 양말 수건 이런 것까지 다 챙겨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본인 자체가 근데 꼭 그렇게 공을 들여놓잖아 꼭 가요 네. 일정 시간이 되면 뭐 5년을 만났다 3년을 만났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듯이 있잖아 꼭 누가 내거 집어가듯이 후 집어간다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아픔을 해서 절대 남자 안 만나야지 그래. 근데 남자가 또 따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뭔 얘기인 줄 알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내가 정말 끼 있는 여자처럼 보이는 거지. 뭔 얘기인지 팔자 센 여자처럼 보이는 거지. 네. 예? 무슨 얘기인 줄 알지? 그게 이제 특히 여자들. 주변에서 바라보는 맞아요. 시선들, 그런 여자 시선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따갑다 그래. 질투 많이 받아요.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원해서, 그냥 싫다, 싫다 해. 그런데도, 이제, 만나. 근데 사람 자체는 정말 괜찮아. 보면. 근데, 조건이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만나고 나면, 이게 내 복이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현실상으로 내가 들어왔을 때내 아이들하고 나하고 융화가 될수 없는 사람들을 조금 만나는 것 같아. 거의 저는 총각들만 그니까, 만나게 돼요. 그지. 융화가 될 수가 없어. 상황적으로 그렇대. 그럼 내가 아이를 또 출산을 해야 된다던가. 이건 상황들이 맞닥뜨려져 보잖아. 본인이 아직 젊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지, 상황이. 근데 지금 만나 있는 되시는 분이 몇 살이에요? 86년생이야. 보자. 지금 만나는 사람도 흐르는 인연이셔. 그 사실
좀한번 만나면 그런 과정,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자꾸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제가 버리던, 뭐 이렇게 되다, 너무 힘드니까 제가 놓아버리던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남자 안 만나야지 하고서는 하고 있는데 버티고 있었는데 또 와. 자꾸 막잘 챙겨주고 하니까 또 외로우니까, 근데 이제 잘 들으셔야 될 거는 점을 보러 오셨잖아. 근데 내 사주팔자가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둘러보신 거고, 이제 안딴 기주가 답을 얻어야 되잖아. 그지? 내 삶에. 그지? 근데 나는 점이라는 거는 그래. 얼마나 깊숙이 보느냐. 예? 그냥 단타적으로 보느냐. 올 해운년만 보느냐. 멀리 저기 있는 10년 후에, 5년 후에까지 보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멀리 보자고 하잖아요. 본인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뭔 얘기냐. 내 아이들과 융화가 될수 있는지. 이제 내 나이도 이제 중년이라는 얘기야. 이제 중년의 길에 들어섰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애들 있잖아. 솔직히 감당하기 좀 힘들어. 솔직히. 그죠? 그 다음에 결혼까지 가기에는 연애를 본인은 가벼운 연애를 할수 있는 상대는 못 돼요, 본인이. 뭔 얘기냐. 진중하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그냥 가볍게, 새끼처럼 가볍게. 그냥 일회용 커피 마시듯이, 이렇게 만나서 연애하고, 그냥, 빠빠. 이럴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마음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 본인 자체가. 남자를 만나면 현모양처가 돼버려. 진지해져 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애 대상자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잘못 골라졌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 사주팔자가 이미 어클러졌어. 이거는 경험이란 얘기야. 뭐 자녀 낳은 거를 갖다가 참기름 발라갖고 다시 뱃속에 넣을 수 없잖아. 그지? 내 아이들을 후회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내가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스쳐 지나갔다고 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가 배움은 있을 거 아니야. 경험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지난 세월은 다 냅둬도. 응? 이 남자랑은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이해하셨지? 근데다가 올해가 지나고 올해 지금 하반기서부터 운이 새로 들어와. 하반기면 예. 8월 8월부터 이게 8월부터네. 7월 그러니까 8월 9월 막 이때부터 추석 이제 기점으로 해서 새로 운이 들어왔고 올해 이미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 본인한테. 본인 지금 가게 같은 거 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그 프리랜서 영업 하는데 영업, 대표님들 만나고 이제 세무사님, 노무사님들하고 같이 일하고 그래요. 프리랜서로 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새로운 일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 새로운 일이요? 본인이 새로 내년 되면은 본인이 붙박이로 들어가든, 붙박이로 들어가든, 아니면 사무실을 하나 뭐 무언가를 차리던, 아니면 차린 사무실에 내가 들어가든. 누가 같이 한번 해볼래? 아니면 그 스카우제 같은 거나 붙박이로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될것 같아. 내년부터. 내년부터요. 내년 이제 봄자락부터 해서 가을자락 여기서 변동 변화가 너무 많이 와.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신대. 지금 현재 그래요. 금전적인 면에서.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조금 해야 돼. 이 일이 또 나랑 맞는가도 좀 고민이 좀 많이 들어오셨고. 그러면 남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분을 좀 만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내 아이들이랑 융화가 될수 있어야 돼. 예? 배제할 수 없어 본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혹 달렸네 이러잖아. 혹 달린 거야 한마디로. 내가 항상 안고 가야 되는 나의 짐이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잖아. 살점이잖아. 살이잖아. 나왔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배제하고 내가 움직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남자는 조금 우리 아이들하고 융화가 되는 사람, 나랑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 나를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 이거는요, 금전이 있든 없든이에요. 그러니까 겉을 보지 말라는 것 같아. 이해하셨지? 응? 겉이. 돈이 많고 나한테 막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잖아. 본인이 결혼 실패해봤잖아. 처음에는 세상 모든 거를 다줄것 같아서 결혼을 했고, 그지? 아이를 하나 낳았어.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좀 변했어. 근데 어쩌다가 또 아이가 또 생겼어. 스티그마, 부부금실이 좋아서 생겼다는 건 아니야. 셋을 낳았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또 살아보려고 하니 낳았던 거거든, 본인이. 그러니까 실패를 봤잖아. 그러면 배우자는 내가 나한테 잘해준다 그러고 나만 좋아해서 하는 결혼은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남자관이 지금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야. 근데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그 동안의 세월 동안 10년이란 세월 동안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냈거든, 본인이. 응? 야, 눈물 같은 세월을 보냈대.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러니까 내 서러움도 많았었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허둥지둥 하면서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들 있지. 예? 뭐, 가난해서, 금전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남자들의 문제, 집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허둥지둥해서 내 꽃다운 나이는 사라져버렸어. 그게 지금 이 모습만, 겉모습만이 본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야.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45밖에 안 됐지만 내속 썩고 살아온 세월은 있잖아. 책으로 몇 권을 쓸 수밖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안쓰러워. 안쓰럽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차라리 아이가 하나였었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었고 내가 결정하기가 어떤 거를 결정하기가 쉬웠을 텐데 셋이나 돼버리고 지금 딸이 지금 둘이에요. 네, 쌍둥이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때문에 두려운 게 많은 거야. 내 인생 닮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포기했던 것도 너무 많아. 이 딸들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뒷방치고 가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연애만 하려고 하니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응? 누가 도와주는 사람은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사실 그런 성격이긴 하지만 결혼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야. 예, 네, 그리고 뭐 연애를 하더라도 본인을 좀 보듬어주고 다독거릴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단 얘기야. 애들이 좀클 때까지는 저는 다 그냥 컸어, 애들. 이해하셨지? 네. 왜냐하면 너무 버거워 보여. 힘들다 그래.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지? 금전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응? 일도 됐다, 안 됐다가, 됐다, 안 됐다가. 이 기폭이 너무 심했고, 지금 최근 한 4, 5년? 4, 5년이라고 딱 잘라서, 이때는 진짜 목매달이었어, 너. 죽지 못해서 살았어. 그러니까 그나마 모아뒀던 것도 다 예를 들자면 뭐 어디다 조금씩 나눠놨던 것도 다 쪼갰어야 됐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보험이나 막 이런 거 있지, 막 이런 것도 해약해야 됐고, 그다음에 대출도 막 알아봐. 여기저기 막 대출 어디에서 쪼갤 수 있나. 생활비 자체가 너무 부족했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했지?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너무 보내서 올해 사실은 생각이 작년부터 너무 많았어.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네가 진짜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뭔줄 아니? 좋다고 해서 만났는데, 네? 남자를 잘 몰라. 그러니까 남자 경험이 없는 건 아니야. 아픔이 없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남자를 잘 몰라.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냥 싫어, 나 만나기 싫어, 만나기 싫어, 만나기 싫어. 이렇게 하고 막 거부를 막 하는 게 보이거든? 근데, 에? 잘해주면 또 홀라당 또 넘어가서 몇 년을 또 지체해.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본인의 일을 방해해. 뭔 얘기인 줄 알지? 이게 포인트다. 웬 내가 먹고 사는데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남자잖아. 질투폭발이야. 맞아냐? 그렇죠.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발목이 좀 잡혔어. 그래서 자, 본인은 남자를 상대를 하잖아. 꽃이 돼버려. 네. 그 일이 돈이 되는 것 같아도 기폭이 심해. 네. 예? 그 다음에 분기별로 넘나드는 그 기간이 너무 많아. 됐다, 안 됐다. 한 몇 달 돈을 잘 벌었다가 몇 달 주춤했다가. 그 다음에 관리를 좀 못해주면 또 힘들어. 그지? 근데다가 고객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또 업체도 관리를 해야 돼. 나한테 이제 또 이거를 서류를 통과시켜주는 뭐 이런 거. 네. 이게 지금 조금 막 이게 막혀 있어. 그러니까 돈이 될것 같은데 안 돼. 경제력이 있을 것 같으면서 안 돼.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맞아요.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도 조금 보죠. 그런 건 크지는 않은데 중간 역할을 해주고 저한테 이제 커미션을 받는 거. 일절이 일거리를 주는 거기에서 이제 일거리를 받아서 제가 대표를 만나서 상담을 해서 계약서를 받고 다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떼가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프리랜서라 그럼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예를 들어 돈 천만 원한 달에 돈 천만 원은 벌어야 되는데 한그 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개월을 했는데 원래는 무슨 일 하셨어? 그 전에는 그러니까 처음 이혼하고서는 보험 일을 했어요. 보험 일을 했는데 그게 좀 그렇게 그러니까 들어가서 전화로 하고 이런 걸 교육팀장도 하고 하다가 이제 프리랜서 강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 연이 돼서 강사 일을 하면서 또나 무슨 일인 줄알것 네, 같아. 보험도 판매하고 기업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주저앉은 거거든요. 일을 못 하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결혼이면. 잘왔다. 그래요? 살라고 왔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일을 못 하면서 진짜 못된 놈을 하나 만났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 총각만 꼬였었다가 계속 상처를 받았다가 이 사람은 돌싱이고 경제력도 있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애들한테도 진짜 잘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또제 마음을 다 줬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정리가 안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아니, 작년, 재작년이 아니고 한 5년 전에. 5년 전. 네, 5, 4, 5년 전에.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자식이 있으니 나는 정리되지 않으면 못 만난다 해가지고 끊어낸데 그게 저는 진짜 살을 도려내듯이 아팠죠, 그때는. 많이 네. 좋아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일이 없으니까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생 애만 키웠으니까 뭘할줄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봤던 거 그나마 그 일은 잘 돼서 그때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모아놨던 돈 그때 다 까먹고 빚지고 이런 상황에 더는 안 되겠다 해서 부동산 분양 일을 했어요. 그거를 한 2년 반 정도 잘 했는데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시기에 시작을 해서 그 와중에도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나자빠지는데 그래도 저는 근근이 계약이 나와서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는 살게 됐는데 더안 좋아졌잖아요.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그래갖고 길바닥에 나앉겠다 또 다른 거를 또 그래서 하고 시작한 게 지금 일이에요. 지금 일인데 이 네. 일도 만만치가 않아. 네. 그래서 본인은 원래는요, 원래 사람 상대하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어디서 보면은 이게 신가물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다그 정도는 그러시긴 아니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생각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는 사실은 지금 늦지 않아서 기술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 그 자체 인지를 하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지금 내년 정도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정도 변동 이동수가 조금 들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상중하가 있잖아, 지금 어려움에.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전에는 조금 그래도 경제력이 조금 있었어. 네. 있는 거를 좀 뭐, 이 4년 세월 속에, 한 5년 이 세월 속에 이렇게 깨서 쓴 거 있잖아. 내가 네. 놀지는 않았으니까 버는 거에 충족이 안 되니까 수입이 예를 들어 월 1000이어야 돼. 네. 이게 충족이 다 안 되니까 꺼내 쓰는 게 보인단 말이야. 네. 이게 이 꺼내 쓰는 걸 다 하니까 이제 깨기 시작했어. 네. 뭔 얘기인지 알지? 지금 그 상황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동산이 있어. 그럼 이것까지는 건들지는 않았어.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집까지는 건들지 않았다 치자. 그러면 집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밑바닥까지는 딱 치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도 딱 턱걸이에 걸려서 하까지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어. 이건 뭐냐? 지금 밑바닥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지금부터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운기야. 네? 이게 올해부터 지금 들었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반성. 반성. 응? 왜냐? 아이들이 지금 양육해야 되고 거의 이제 키웠어. 할아버지가 거의 다 키웠대. 여기서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차고 올라가기만 해. 애들은 각자의 몫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 크고 있어, 아이들은. 근데 내가 문제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시사주를 될 필요가 없다, 지금 아가. 왜냐면 얘네들 어차피 학교 갈 거니까. 어? 그리고 아이들이 철이 조금 빨리 들었어. 미안하지만. 네. 그래서 엄마의 어려움, 힘겨움을 알아. 네. 그리고 엄마한테도 항상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지 엄마가 외롭게 지내는 걸 원치는 않아 아이들이 이해하셔서 그만큼 철이 들어버렸어 내 엄마가 고생한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는 것도 많이 봤어 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흐느끼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는 남몰래 흘린 눈물도 아이들이 다 봐버렸어 느낄 정도야 네? 그래서 안땅 기준님 잘 들어봐 지금은 운기가 지금 바뀌는 운이야. 그러니까 막막해 하지 마시고 지금 프리레이저라 했잖아.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 그지? 네. 일과 중에 내가 비는 시간이 조절할 수 있어. 만남을.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일정을 뭐 오후로 싹 밀어버린다든지 뭐 오전은 비잖아. 네. 나는 자격증 따는 거 조금 추천드려. 지금 늦지 않았을 때. 한 10년 세월만,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만 좀 바짝 하면 난 괜찮을 것 같아. 예? 내가 본 게 있어서 그래. 예? 네. 예, 그래서 내년에 봄자락 정도 올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내년 봄자락부터 해서는 조금 다른 일을 조금 해보실 걸 좀 추천드려. 어떤 게 좋을까요? 기술 배우라고 지금 하잖아. 왜냐면 오후 시간으로 딱 잘라갖고 오후 한 2시나 3시 정도로 일과를 밀어버리고 오전 시간은 내가 기술을 배우는 시간 있잖아 예? 습득하는 시간 요거를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아 안딴 기준님아 뭔 얘기인 줄 알지 요거를 좀 배우고 나잖아 그러면 나는 조금 승산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 오히려 혼자 그냥 다복다복 이렇게 작은 가게 하면서 매장 로드샵 하면서 아이들 양육할 수 있는 거는 남자한테 기대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되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본인이 몇 년 상간에 그 이혼을 하고 나서 돈을 바라고 남자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기대는 모습이 조금 보이거든 중간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 중간에 네. 그 만남에서도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았어. 네. 응? 그러니까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거는 나만의 착각이었잖아. 네. 그럼 내 능력을 키우는 거야. 네. 내가 사주 자체에 남자가 돈을 갖다 주는 사주가 있고 이혼을 해도 네. 남자가 갖다 주지 않는 사주가 있잖아. 네. 그지? 근데 나는 내 능력껏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점을 보면서 이 남자가 나한테 도움을 줄까야 라고 질문이 간다면 내 팔자를 모르고 있는 거야. 네. 난 독고다이어야 돼. 네. 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냐면 울타리. 네? 울타리를 쳐주고 나를 도닥도닥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부분 있잖아. 그것만 하는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을 보지 말라는 얘기야. 네.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냥 운만 받쳐줄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와도 이 안딴 기준은 쓴단 말이야. 사실 지금 남자 지금 만나는 사람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크게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만나긴 가볍게 해요. 만나요. 네, 그 사람은 있고. 흐르는 인연이야. 네. 이해했죠? 언젠가는 끝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해하셨죠? 많이 기다리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봐주시질 않잖아.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운기가 바뀌어. 기술 배워야 돼. 예? 기술 배워서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빨리빨리 해야지. 예? 움직여야지. 할 수 있어. 사실 지금 애 둘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 왜냐면 바닥 쳤기 때문에 지금 정말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제가 돈을 모아서 애들 둘을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을 배우고 이럴 정신이 사실은 없거든요. 없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인이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차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영업하신다 했잖아. 지금 맥이 계속 끊기잖아. 네? 직업적인 영업을 말로 벌어먹고 사는 것도 지금 운기가 다 됐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는. 응? 말로 벌어먹고 이게 어쨌든 내가 얼굴을 들이밀고 내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이 운도 어느 정도 끝났다는 얘기야, 운기가. 그 과정에서 항상 남자가 꼬여. 이해하셨어? 남자가 꼬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곳으로 빠져나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이해하셨지? 지금 하는 일, 인데까지 했던 일들은 일을 하면서 남자가 자꾸 꼬이는 일이야. 일을 하면서 꼬이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일하면서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제가 아예 그런 거는 완전 철벽이라 철벽이어도 일하면서 꼬이는 거는 없어요. 철벽이어도 네. 어쨌든 막 이렇게 꽃이라 온다고 그래서 본인이 뭐하기 막 방어하기 바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길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겠지. 네? 그러려면 내가 진짜 커리 우먼이 돼야 되는데 커리 우먼이 아니라 흔들려. 내 영혼을 깎아먹고 있는 느낌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거지? 네. 뭐야?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내가 완결체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맨날 받으면서 내 영혼을 깎아먹고 있는 거야. 매달 새로. 매일매일 새로 시작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걸 갖다 설명을 해야 되는 이 직업이 얼마나 내 영혼을 애달프게 하겠어.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해야 되니.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지?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라는 얘기는 롱러너라는 얘기야. 초석을 다시 세우자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섰으니까 다시 올리는 거는 그지? 네. 예.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지. 그지? 거기서 경험이라는 게 쌓이잖아. 그지? 여기를 잘 견뎠으면 울기만 할 게 아니야. 차고 오를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 그지? 이거를 지금 해야 될 때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한테는 뭐야? 멘토가 필요하고 첫 번째, 그지? 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왜? 불안증이 있으니까 남자한테 기대버린다고. 기대는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기대.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내장돼 있어야 되잖아. 단단하게. 그치? 아닌가? 맞아요. 맞잖아. 어? 그러니까 단단하려고 하면 내가 뭐야? 뿌리가 깊어야 돼. 근데 그 뿌리가 뭐야? 지금 본인이 지식이나 말로 하는 거를 계속 다시 습득해갖고 다시 풀어먹고 다시 습득해서 다시 풀어먹었다는 형국이야. 이거는 다발성이잖아. 한시적이고. 어? 근데 뿌리가 깊은 건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자, 아이 둘 다 오래요. 조금 힘이 들 수는 있어요. 네. 힘이 들 수는 있고 아이 자체들이 공부를 못한다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조금 하고 한 아이가 조금 노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하지만 쌍둥이여도 네. 결이 틀려요. 네. 그래서 대학교 가니까 너무 저기는 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상의를 조금 많이 하세요. 꽈. 첫째는 그 활동적인 애는 체대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둘째는 어디를 가야 될지 계속 갈팡질팡하는데 그 유아교육과를 가겠다고 그럼 해서 가라 그러세요. 네. 하다못해 유치원 선생님이라도 하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직업적인 거는 조금 고민을 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예? 운을 돌려도 지금 운을 돌린다는 얘기는 지금 안 좋았던 거, 막혔던 거를 터주면서 어떤 역할을 뭐 신적인 걸로 하더라도 이게 롱런을 할 것인지, 요만큼만 갈 것인지 그건 모르잖아. 아닌가요? 그렇잖아. 그럼 이제, 그러면 제가 사실은 희한하게 무슨 일을 하던 정말 잘한다고 막 1등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저 보험을 할 때도 그랬고 그 부동산 분양 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기에서 제가 제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수입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되니까 이 일을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계속 해야 거잖아. 되나 싶은 건데 그래서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답은 내가 줬어요. 네. 어르신들 답은 줬어. 네. 그러니까는 나중에 한번 운운 공론을 하러 오세요. 본인이 조금 기술을 연마를 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일단은 일을 하시되 시간적인 조절을 할수 있으니 그걸 오후로 좀 미루시고 몇 달만이라도 조금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오후에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지금 만나는 친구가 제가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이니까 요리 안 맞은데. 호프, 그러니까 조그만 술집을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하고 싶진 않거든요. 혼자 그리고 하면 해도. 남자 아니요 그 술집도 안 맞고 남자를 상대를 하면 안 돼요 남자를 상대를 안 하는 게 뭐가 여기는. 있을까요? 아니요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를 상대를 해서 주업이 남자를 상대를 해서 하면 자꾸 꼬여요. 그러면 내가 팔자가 벗세지잖아. 그치? 선생님 소리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주 팔자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 무당집에 가면 어머 신가문이네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굳이 인제까지 버텼는데 가야 되고 또 아니 신은 내려주면 되지. 그지? 근데 이게 불리신인가 안 불리신인가도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못해. 다 그러시더라고요. 못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신가물이긴 하나. 예? 이렇게 해 먹어서 해봐야 나중에 맨날 울고 있을 건데. 열어가지고. 그리고 봐봐. 항상 돈이 앞에 있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이런 사람한테 신을 넘겨주면 된다. 이해했지? 그거는 아니야, 진짜. 요런 사람한테는 안 돼. 그러면 어떤 쪽을 그러니까 이제 해야 내가, 제가 좋을까요? 카메라 꺼지고 내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문제야. 아이들이 문제이지는 않아. 애들은 착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잘 견뎌왔으니까 요 고비에서 다시 올라가면 된다. 삼재였기도 했고. 삼재이기도 했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지금 완전 밑바닥이라 어떻게 올라갈 수 근데 있을까? 본인이 지금 해온 만큼 또 운도 지금 좋다니까. 바뀌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멘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1등 하고 있으면 뭐해. 완전히 너무 현저히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데 나는 생활이 안 되는 한 거지. 달에 500원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네. 최하야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니까 계속 마이너스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붙박이로 들어간다 해도 그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업을 그나마. 해도 그돈 벌기가 힘들지, 요즘 경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전에는 그래도 됐었어서 영업을 계속 한 건데. 말빨이 안 돋았을 걸. 그만큼 또 경기도 안 좋고. 맞아요. 경기가 안 나가고 요거는 좋아요. 제가 연락처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